근데 이제 마트에 가보면 너무 종류가 다양해요. 맞아요. 맞아요. 뭘 골라야 될까요? 가격 싼 거? 비싼 거. 비싼 그래서 거? 이제 기준을 정하자면 저는 이제 탈모 샴푸를 고르기 전에 내 두피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내 두피가 건조한지 아니면 기름기가 많은 지성인지 아니면 그냥 보통 정도인 중성인지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지성인 경우에 너무 기름기가 많다면 좀 피지를 닦아내주는 그런 샴푸를 써주는 게 좋고 건성인 경우에는 좀 보습력이 강화된 그런 샴푸를 선택을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계면활성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방부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면 또 두피에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분들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머리는 웬만하면 자극이 없는 게 좋아, 그렇죠? 맞아. 그러면 그냥 머리를 안 감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샴푸 요즘 안 해가지고 예. 2주 동안 어떤 분이 머리를 안 감았는데 머릿결이 정말 좋았고 하면서 들어봤어. 그런 사례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참 뭐 노프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샴푸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노프라는 건데 저는 사실 굉장히 반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노폐물이 쌓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기름기가 잘잘잘잘 흐르면서 네. 윤기가 나서 되게 좋아 보인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프를 하게 되면 오히려 노폐물이 쌓이고 모공이 막히면서 염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옳지 않고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하루에 한 번은 샴푸를 해서 깨끗한 두피 상태를 유지하는 게 탈모